공적 마스크 5부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요일을 착각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국에 들어온 손님이 신분증을 내밀고 직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합니다. 맞으시고요. 3,000원입니다.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 태어난 해가 1또는 6으로 끝나는 사람에 한해 마스크 두 장을 살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약국에서 지난주보다 공적 마스크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난 데다 5부제에 대한 홍보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전 같은 마스크 구입 대란은 없었습니다. 날짜요. 방송에도 늘 나오고 많이 언론에 많이 나오길래. 못했죠. 구입을 못했죠. 오늘은 이제 그래서 구입하니까 좋네요. 시행 첫날이다 보니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요일을 착각하거나 내일 오셔야 해요. 오늘은 1, 6. 어머니는 7일이니까 내일 오세요. 죄송해요. 성인인 가족 대신 대리구매를 하러 왔다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는 시민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성년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 오셔야 해요. 이런 거 갖고 와도 상관없어요? 네. 아직 전산이 설치되지 않아 5부제 대신 1인당 한 장씩만 판매하는 읍면단위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일찌감치 번호표를 나눠준 뒤 마스크를 판매해 혼선이 줄었습니다. 좋죠. 보이니까 우리 한 장도 못 구했거든요. 이때까지. 오늘 처음이에요. 술 너무 많이 사갖고 못 구했었어요. 여전히 넉넉하진 않지만 5부제 시행으로 마스크 판매가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